안녕하세요. 자, 오해 폭동이 촬영을 시작합니다. 뭐냐 한번 볼까요? 주장과 관련하여, 질문 관련하여, 계획 변경, 청구권, 계획 변경 승인 거부 처분의 사전 통지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된다. 보통 쟁점의 정리는요, 배점은 낮습니다. 배점은 낮지만 어떤 인상 점수를, 판가름 줘요. 그래서 인상 점수를 판가름 짓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자세히 밝혀주는 게 좋아 보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는 지금 행정절차법 관련된 얘기도 좀 써줘야죠. 행정법 절차법 21조 1항의 내용도 한번 정도 써주는 것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계획 변경 승인 거부 처분의 사전 통지의 대상인지 의의에 사실 여기는 그렇게 많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일반론을 좀 많이 썼는데 쟁점이 중요합니다. 거부 처분의 사전 통지의 대상이 되는지 목차는 아주 훌륭해요. 문제점까지 써줬네요. 근데 조문 현출이 없어요, 지금. 절차법 23조 2항, 21조. 절차법 21조 1항에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될 수 있는지 좀 조문을 활용을 좀 해줘야 돼요. 조문 활용이 좀 부족한 부분은 여러분이 TLS 쟁점 답안지를 보더라도 조문 활용 이런 것들은 좀더 신경을 써서 최대한 조문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결국은요, 행정절차법 21조 1항에 사전 통지의 대상으로서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소극적 처분인 거부 처분이 포함될 수 있는가가 핵심인 거죠. 조문을 정확히 좀 써줘야 돼요. 판례 같은 경우는 신청만으로 권익이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부 처분이 침해할 권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사전 통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죠. 그 견해는 이름 타당합니다. 다만 갱신허가 거부 처분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권익 침해를 볼수 있지 않느냐. 이게 결충선에 놓은 거죠. 자, 절충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보통은 판단된다, 본다, 지지한다. 셋 중에 한 단어를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폐경관리법 이렇게 꺽쇠 표시 꼭 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적합 통보에 따라서 일정한 법률상 지위가 있다는 거죠. 뭐 이런 부분을 나중에 구체화시키면 더 좋겠습니다. 적합 통보를 받은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 신청을 하면 일정한 유효기간 내에 신청을 하면 지체 없이 허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법률상 지위가 형성됐다는 것이죠. 따라서 단순한 수익적 처분을 신청하는 자와는 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좀 써주면서 절충선대로 가고 여기처럼 판례에 따르면 부정된다. 이유 없다. 이유 없다. 타당하지 않다. 어떻게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질문 형태 그대로 써주는 게 좋겠어요. 과거에는 당, 부를 논하시오. 그러면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또는 이유 있다, 이유 없다. 어떻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사전 판결 가능성이네요. 여기도요. 행정소송법 28조. 그렇죠. 조문 연출을 잘 해줘야 돼요. 조문 연출이 중요하다. 무역인 소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준용 규정이 없다. 준용 규정을 표시를 해야죠. 여기서 쓴 것처럼. 38조 1항에서 28조. 사전 판결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도 않고, 그리고 법치주의 중대한 예. 왜요? 위법한 데 기각하죠. 위법한 데 기각을 하기 때문에 법치주의 중대한 예에 해당돼서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된다. 더군다나 이렇게 준용 규정도 없다. 그러면 안 된다. 특히 심판법, 행정심판법 유소한 사정 재결과 관련된 행정심판법 44조 3항 그런 논구도 좋습니다. 그런 논구를 들어주면 좋겠다. 기송의 일반론 좋습니다. 자, 법적 성질. 자, 학설을 쓸 때는 번호를 붙여주는 게 좋아요. 교수가 보기 좋게. 판례 글자 크게 썼네요. 조문, 현출 좋습니다. 31항의 제처분 의무와 기속력과 소송법 8조 2항에서 준용되는 민소법 216조, 218조. 조문 현출을 이렇게 반드시 해줘야 돼요. 자, 아주 좋습니다. 내용. 사안의 경우 어디에 해당되는지까지 꼭 밝혀줘야죠. 여기선 부수쟁점 찾기.
거부처분이라면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라면 30조 2항 제처분 의무가 문제되는 사안이다. 그렇게 써줘야 됩니다. 시간적 범위 관련해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의 위법 판단의 기준시, 위법성 판단 기준 시점을 논의하고 논리 연결 아주 좋습니다. 잘했네요. 보통은 검토 및 소결을 해서 사안포섭은 이쪽에서 웬만하면 해주고 설문의 해결에서는 질문에 대한 답을 쓰는 겁니다. 보통은요, 설문의 해결은 결론만 딱 써주는 거예요. 질문에 대한 결론. 결론에 이르는 어떤 논문이나 포석 같은 경우는 위에서 검토 및 소개 이런 데서 해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교수님들도 이런 식으로 쓰는 답안지도 꽤 있어요. 이렇게 써서 틀린 건 아니고, 근데 보통 우리가 결론, 판결에 따르면 주문이죠, 주문. 그리고 논거, 논거가 이유입니다. 근데 보통 주문은요, 그냥 한 문장으로 끝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식으로 설문의 해결, 여기는 결론 부분은 질문에 대한 답만 간단하게 써주고, 여러 가지 논문을 위해서 검토 및 소개해서 써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써서 틀린 것도 아니고, 뭐 교수님들도 이렇게 많이 쓰기도 하고 이런 스타일도 있긴 한데, 보통 우리가 설문과 소결과 설문의 해결의 차이는 거기 있다고 했어요. 여기는 질문에 대한 답, 여기는 위에서 학설판례 논의를 쭉 통해서 결론에 이르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아주 풍부하게 쓰고, 여기는 질문에 대한 답만 쓰면 된다고 했죠. 간접 강제는 조문만 잘 현출하면 됩니다. 다음. 가비 중요한가 관련해서 거부 처분의 사정 통지 대상이 되는지 아주 심플하게 잘 썼어요. 두줄 정도. 조금 더 풀었어도 좋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을 안쓸 거면 여기 내지는 검토 및 소결 여기다 좀 써줘야 돼요. 즉, 정확하게는 행정절차법 23조 1항에 21조 1항에 사전통지의 대상으로서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소극적 처분이 거부처분이 포함될 수 있는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보면 알겠지만 TRS 쟁점 답안지에 나와 있는 걸 베끼더라도 특히 이런 학설 판례가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쟁점이 실익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조문 그리고 어떤 논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쟁점 답안지를 보면서 좀 보강하는 겁니다. 자, 사안포섭도 적합통보 조문을 어떤 식으로든 써주세요. 여기 있네요. 근거로서 가백이나 이에 대한 기대이익에 따른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정당한 기대가 있다. 적합통보 이 적합통보를 좀 부각시켜 주는 것이 여기서는 좋겠습니다. 적합통보의 법적 성질도 밝혀주면 되겠죠. 강사 사전결정의 일종으로서 물론 판례는 사전결정의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사전결정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다수결이기 때문에 같이 써줘도 되겠어요. 특히 판례 같은 경우는 폐기물 적합통보에 따른 일정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 계획변경 청구권을 인정하기도 했거든요. 이 부분 좋습니다. 일정한 법률상 지위가 있다. 즉 적합통보라는 사전결정에 따른 법률상 지위가 있는 자다. 좋아요. 여기는 지금 잘 지적을 했는데 설문의 해결은요 질문에 따른 답을 해야 돼요. 질문이 뭔지를 써서 질문, 논거, 결론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물론 논거를 앞으로 빼기도 합니다. 이러이러함으로 갑의 이러이러한 주장은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꼭 질문에 맞는 답을 써주세요. 자, 사전 판결 가능성, 무효동 확인 소송에 준용되는지 그렇죠. 예시 답안에는 압축 답안에는 좀 없더라도 여러분은 좀더 포섭에 신경을 더 써야 됩니다. 예시 답안으로 나가는 답안지는요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훨씬 더 좋은 답안지를 쓰려고 노력해야겠죠. 특히 요건을 써줬으면 무조건 요건에 맞는 포섭이 있어야 돼. 포섭이 일반론만 써서는 고득점 할 수가 없어요. 설문의 내용 특히 요건에 맞게 사안 포섭을 해주는 게더 중요합니다. 무효동 확인 소송의 준용 여부 여기도 아까 밝혔던 것처럼 조문을 꼭 써주세요. 조문. 38조 1항에서 28조를 준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 또는 유사한 사정제의 경우에는 심판법 44조 3항에서 무효동 확인 심판에는 명시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그런 조문들을 밝혀주는 게더 중요합니다.
자, 여기는 소결에다가 요건에 맞는 포섭을 해줬네요.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수민 상황이 되는 거죠. 1번에서 요건 써주고 마지막 3번에서 소결로 3포스까지 들어가줬어요. 이런 식으로 써야 돼요. 아주 좋습니다. 자, 그렇죠. 요건에 맞게 쓰면서 쉼표를 이렇게 찍어주면서 3포섭도 해주면 좋겠어요. 자, 거부처분의 적법성 기송의 일반론 먼저 들어갑니다. 간접강제. 간접강제는 거의 조문 베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판례가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점수를 받는 거예요. 판례를 꼭 밝혀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간접강제 요건 절차가 나오죠.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소결이든 아니면 해결이든 써줘야 됩니다. 자, 간접강제는 어디에다? 1심 수소법원에다. 이렇게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 포섭이 중요해요. 왜냐면 법률 요건을 그대로 베끼는 시험 문제에서는 포인트는 첫 번째, 판례를 써주느냐. 두 번째, 법률 요건에 맞는 포섭을 해주느냐. 여기서 판결은 나는 거예요. 왜냐면 조문에 있는 건 누구나 다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다음. 사전통지란 이게 목차를 쓰는 법을 조금 더 연구를 해 주셔야겠어요. 의미 취지. 상대방이 예외. 이거 이제 좀 목차가 아직 준비가 좀잘안돼 있네요. 거부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필요성, 사전통지의 가능성 또는 인정 여부. 이렇게 쓰고 문학판 건 문제적 학설을 팔래. 이렇게 묶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학설을 쓸 때는 번호를 좀 붙여주세요. 교수님들 채점하기 쉽게. 자. 자, 검토 및 소결. 그래도 뭐 판례가 타당해 보인다 이런 표현 쓰지 말고 타당하다고 본다 이렇게 쓰세요. 타당하다고 본다 또는 판단된다 이렇게 쓰세요. 뭐 보인 타당해 보인다 뭐 이런 표현 쓰는 거 아니에요. 판례가 타당해 보인다. 근데 판례는 절충선은 아니잖아요. 근데 절충선에 따르면 뭐 이런 말 쓰지 말고 판례가 타당하면 판례에 따른 결론 내고 다만 절충선에 따르면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본인이 판례가 타당하다고 했으면 판례대로 써주세요. 사전 판결이나, 이거 답안지 쓰는 법을 다시 한번 들어야 될것 같아요. 이거 목차가 좋지가 않아요, 지금. 너무 일반적인 목차만 쓰고 있어요, 지금. 자. 뭐,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무역인 소송에도 사전 판결이 준용되는지. 자. 좋아요. 뭐. 사실 간단하게 쓸 거면 논문을 써주는 게 맞고요. 우리가 학설을 이름만 쓸 때는 절충서를 늘려 쓰거나 판례를 풍부하게 쓰거나 또는 검토 및 소개를 풍부하게 쓰는 겁니다. 만약에 사전 판결 뭐 여기는 사전 판결 관련해서는 뭐 예를 들면 법률 요건에 대한 포섭을 풍부하게 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가져야 되겠어요. 기속력, 의미 법적 성질, 기판력설, 특수효력설, 최근에 판례, 이 판례가 중요해요. 조문. 3조 1항의 기속력과 8조 2항에 의해서 준용되는 216조, 218조 기판력을 구별하고 있다. 뭐 여기는 좋습니다. 지금 보니까 뭐쓴 부분은 좀 암기가 됐든 어떻게 참고를 했든 잘 쓰고 있는데 포섭하는 부분을 좀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포섭하는 부분 내용 여기도 부수쟁점 찾기 사안의 경우 여기 좋네요. 사안에서 뭐가 문제되는 사안인지 부수쟁점을 찾고 내려가는 게 좋겠습니다. 뭐가 문제되는 사안이다 이런 식으로요. 위법 판단의 기준시 이거 왜 써주는지. 자, 법률적 분석을 들어갈 때 사안 같은 경우는 개정 뭐 조례 법령이 문제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기송의 시적 범위가 문제된다 이런 부분을 좀더 명확하게 좀 다뤄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은 좀 암기가 많이 안돼 있어서 뭐 일순한 답안지로는 좋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지금 보니까 아직까지는 조문 활용 능력은 좀 떨어져 보여요. 조문 활용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훈련을 좀해 주셔야 됩니다. 조문을 어떤 식으로든 넣어 줘야 돼요. 너무 일반적으로 거부처분의 사정통지 대상이니까
너무 안개한경만 쓴다는 느낌이 들면 안 됩니다. 조문 활용 또는 본인이 보고 있는 교과서 아니면 실전 원점 암기장에 있는 논거들을 검토 및 소결이든 어대든 논거를 좀 적어줘야 돼요. 학설 및 판례에서는 교수가 많이 안 읽기 때문에 논거를 좀 뺐더라도 교수가 많이 읽는 검토 및 소결 같은 데에서 본인이 논거를 보강을 해서 쟁점에 대한 이해도를 충분히 보여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좀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